방송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역시 명불허전 57 그쵸? 잘 봤고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미리 기타 설명도 다 드리고 네네네네. 그리고 그 575가 6위의 논란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맞아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57 한번 바로 복습해서 쫙 들어보고 바로 6위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6위 녹음 받아볼까요? 네. 4단이 제일 기대돼요. 아이, 둘 다 좋다, 그냥.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멋져요. 이거 이따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게 너무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갈게요. 네, 멋집니다. 좋아요. 가볼게요. 백킹. 더빙. 솔로. 볼게요. 좋습니다. 네. 사운드 정리해 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솔로를 빼고 네. 솔로를 뺀 상황에서 백킹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57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7이었고요. 6이요. 자, 벨톤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솔로 들을게요. 네. 자, 57 벨톤 솔로입니다. 6이 벨톤 솔로입니다. 차이가 나죠? 이게 느낌이 그래요. 이제 6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벨톤의 쨍 소리가 난단 말이죠. 쨍 하고 미들이 퍼슬퍼슬퍼슬퍼슬 약간 이런 느낌인데, 57 같은 경우에는 쨍! 싹 이렇게 깨끗하게 깨져서 퍼져나가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져서, 57은 벨톤이 확실히 다른 백킹들이랑 묻혀놔도 되게 멀리 뚫고 나가는 느낌이 좀 있고, 6위는 되게 부드럽게 잘 같이 묻어나는 느낌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번에 백킹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57입니다. 시원하네요. 네. 6위입니다. 입니다. 57 같은 경우는 텍사스 스페셜이고, 6위는 6063 스트랩 픽업 세트거든요. 네네. 이건 은총 씨가 듣기에는 어떤 느낌 차이가 좀 나신 것 같나요? 뭐 근데 역시나 다른,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미세한 차이잖아. 진짜 벨톤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안 나죠. 백킹은. 근데 그 사실 저도 이제 그 인우형 말에 되게 좀 많이 그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재료가 많다는 표현이 저는 되게 적절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60년대에서 오는 재료가 조금 더 있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미원을 넣었다 안 넣었다. 뭐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미원을 넣었다 안 넣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대는 좀 미원이 좀 들어가서 있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달콤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면은 그 예전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음역대에서 깔끔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아주는 느낌, 그리고 하이 미들 레인지 어딘가에서 예쁘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날석이 뾰족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쁘게 봉오리 서서 좀 더 채워주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뭐 벨톤도 말씀하신 게, 그 우리가 57 벨톤이 예쁘다고 느끼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상을 해보자면 57이 약간 좀 V자, 굳이 표현하자면 V자 EQ 느낌의 60년대보다 조금 더 강해서 더 샤한 느낌이 난다는 거고, 맞아요. 60은 미들이 채워져 있기 가다가 때문에 가다가 어디가 뽕긋 솟아올라서 어디쯤에 솟아올라서 좀 더 재료가 있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게, 여기서 이제 좀 이 마지막으로 솔로 톤을 좀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들어봤을 때 57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요 지금 피킹 때릴 때 요 감도랑
그래서 지금도 들어보면 피킹 딱 탄현했을 때 끽 요 소리 있잖아요. 이게 확실히 57이 좀 잘 들리고 잘 들려요. 60은 그거보다는 좀 두툼하게 묻히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 팝신 저는 사실 둘 다 쓰면 다 쓰임새가 있고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톤에서 그래도 이제 로즈우드 집한 팬들이 많은 거에 대한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스트랫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메이플 지판보다는 여전히 로즈우드 지판 유저들이 훨씬 더 많고 팬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는 분명한 거는 이 정말 맛깔스러운 마지막에 미원 같은 것들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맞아요. 누가 들어도 아 좋다 이게 있고 57은 예를 들면 누군가 들었을 때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라든가 아니면 혹은 야 이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좀 이쪽으로 과한가? 라는 느낌을 살짝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60년대에서는 잘 좀 정리가 됐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뭐 아까 된장국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면은 이제 그 시골의 된장의 그 쨍한 맛 있잖아요. 집에서 담근 매주로 담근 그 된장의 쨍한 저희 맛. 저 집에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예전에 집에서 매주를 띄웠었고 그럼 이제 그런 메주를 이용해서 집에서 담근 집된장을 고추장이랑 섞지도 않고 된장만 딱 풀고 정말 양파, 감자, 고추, 대파 이렇게 딱 넣고 마무리한 그 시골식 된장국 그죠? 있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낭만적이고 와 이게 된장국이지 라고 하는 그 감성 빈티지한 오리지널 리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빈티지한 여기다 고추장도 좀 섞고 원래 보통 된장 좀 끓일 때 고추장도 좀 섞고 여기다가 이제 약간 다진 고기나 버섯류도 그쵸. 들어가고 마지막에 두부로 피니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재료가 풍성해지면은 분명히 먹는 재미가 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식당에서 돈을 주고 사 먹을 때는 좀 재료가 많고 돈을 쓴 보람이 있는 걸 선택할 맞아요. 확률이 높은 반면 가끔씩 한 번씩 시골에 가서 먹는 그 된장 시골 된장국의 낭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낭만이 5057을 들을 때 조금 더 많이 느껴지고 62가 어떤 그런 뭐랄까 좀 기성품의 그런 세련된 돈 쓴 보람이 있는 그런 감성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그 듭니다. 너무 좋은 편이셨고요. 60년대 아무래도 초반 모델들이 대부분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69년도는 조금 달라요. 약간 좀 광폭한 맛이 있는데 네. 너무 정리 잘해주죠. 아까 그 고기 썰어 넣었다해서 딱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님이 고기 뭐 버섯 이런 거 자체가 이 식감 자체를 조금 더 뭐 달게 아 고추장도 마찬가지 네. 조금 더 달게 하고 좀 더 고소하게 하고 이 풍미가 늘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시골 된장은 형님 말처럼 먹었어 그냥 입안에 착 이게 끝인데 이거는 먹으면 입안에 가득 뭔가 맞아요. 먹으면 풍미가 네, 풍미가 있죠. 그래서 오 된장에 재료가 많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시골 된장이다 아니다 요걸로 아주 정리가 깔끔하게 됐네요. 맞아요. 사서 고생하는 낭만이냐 돈 쓰는 보람이 있는 세련됨이냐 뭐 이런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762는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네. 이 모든 사운드의 차이가 지판에서 단순히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거. 네,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어쨌든 둘 다 같은 궤를 엄청나게 많은 교집합을 갖고 있는 데서 약간의 미세한 맞아요. 디테일 차이를 저희가 되게 뻥튀기 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교하기 좋으라고. 결국 둘 다 엄청나게 좋은 기타이면 좋은 기타다. 네,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EQ질 잘하면은 뭐 EQ질 잘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블라인드 테스트 구분 못할 것이다. 맞아요. 57로 62처럼 만들 수도 있고 맞아요. 뭐 후보종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57과 62 또 항상 해도 재밌는 네. 전통의 비교 시연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논란도 많지만 결국에는 꿀잼인 네, 이런 라인업 잘 구축해서 또 VS 컨텐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76인 여기까지입니다. 은총씨가 마무리 네. 주시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실력이 120% 150%가 되는 내 손에 잘 맞는 기타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타입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